자, 실리콘2에 대해서 기준 거래량을 300만 주를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누적적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건 여기서 더 슈팅이 나와서 우리에게 시원시원한 시세 줄 거냐지, 시원시원한 시세를 줄 거냐. 그래서 이제 30일 월말 그리고 분기 말에 기준의 흐름에서 실리콘2가 외국계에서 50만 주, 그러니까 6천만 주짜리니까 6,954, 대략 한8.5% 정도를 슈팅을 들어온 그런 종목이에요. 8.5%를. 그런 실리콘2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내일 기준에, 그러니까 뭐 날짜에서 이제 오늘 기준에, 또 앞으로의 기준에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서 뭐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그 전략을 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PPT를 지난 9월 10일 11시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박세형제 TV 갖고 나와서 설명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장중 기준도 좀 잡아서 설정을 해드렸었겠죠. 9월 12일 기준까지의 실리콘2의 컨센서스는 PER이 13배인데, 문제는 PBR이 18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뭐 매우 긍정적이에요. 실적이 뭐 이렇게까지 상향이 되고 있고, 이 기준은 이제 컨센서스잖아요.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건데, 증권사들이 분석을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 내용을 윤정두는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왜냐면 이제 그 실리콘2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윤정두나 야간 방송 나오는 분들이나 또 장중 방송에서도 뭐 증권사 지점에서 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창환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나 분석 능력은 없습니다. 분석해 놓은 것에 대한 해석 능력은 있죠. 근데 기본적인 분석을 놓고 본다면은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 부분에 있어서 실적 성장성 굉장히 뛰어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BR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주당 만 원이라고 치면은 18만 원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가치가 주당 순 자산 가치 부분이 18배, 20배라고 잡으면 이제 대략적으로 2,500원 정도 하는 종목을 46,000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높죠.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 부분에 실적이 더 크게 개선되고, 그것이 잉여금으로 쌓이면서 이제 자산 가치도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까지 다 검증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부분은 모든 호황제를 얘기하는데, 성장성이 뛰어나요, 지금 실적 끝내줘요, 이렇게 보고서 나오는 자체가 이제 모멘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재 가치로 연동이 되는 거는 시간이 걸려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와줘야 그것이 연동이 되는 거죠. 계속 올릴 가능성은요, 실적은 계속 좋으니까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올라가겠지. 또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실적은 좋은데 지금 슈팅이 더 나오면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는 좀 쉬어가야 된다. 그래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없어, 혹은 매도가 나와, 그럼 조정을 받겠지. 가능성은 어느 쪽에 높느냐 했을 때, 수급 논리로 놓고 봤을 때첫 번째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로서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예를 들어서 30일 날 철원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거래가 지금 굉장히 약해, 얘가. 거래가 300만 주 터져 봐야, 300만 주도 좀 많이 터지는 거래라고 기준을 잡고 설정을 해드리는 건데, 300만 주 터져 봐야 1,500억입니다. 그럼 1,500억이면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겨우 들어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이 더 터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인 분석 누구나 아는 이 부분의 내재가치 부분은 더 검증을 받아야 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굉장히 뚜렷하고 뛰어난데,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너무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왔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을 보려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료인지 악재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설프다는 거죠. 시장 메이저들의 판단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판단이 형성되는 게 메이저의 순매수냐, 아니면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거래 대금이 철저하게 터져주느냐, 그것을 꼭 놓고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투를 보시면 올해 5월 9일 10일 연속 상한가도 나왔어요. 이렇게 연속 상한가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연속 상한가의 기준에 이 흐름이 이때 나왔을 때가 실리콘투가 2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가 슈팅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 PBR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실적이 싹 올려질 것만큼 올려지는 것만큼 메이저들의 이제 관여도도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18,050원부터 붙여야 됐네요. 18,050원 그리고 21,550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검증을 더 받아야 돼. 실리콘투처럼 실적이 이렇게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냥 말빨로 구두빨로 그냥 야이 끝내준다라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거고 그 헛소리지.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야지 그 친구들이 남의 거 그냥 응? 애널리스트가 써놓은 거 갖고 나와서 지가 분석한 것처럼 헛소리하는 내용 그 뻥을 들어서 응? 거짓말하는 거잖아 다. 그걸 듣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볼 수 있는 기준은 어떤 의미에서 블록들을 했든 뭐 어떻게 진행을 했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든 일단 대형주의 블록들은 그들도 받은 쪽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또 엑스트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뭐 추가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은 대형주의 블록들 성공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여보도 봐야 될 가능성이 기준점이 된다. 그 예가 가장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슈팅 나올 것이냐 이 기준. 그럼 실리콘투는 그럼 어떤 걸로 놓고 봐야 되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너무 이제 부풀려져 있지만 여전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메이저가 잡아 당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신호, 재진입이든 진입 신호가 나오는 이런 날 일반적으로 거래가 출발되고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수반될 때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5월 9일 날 이렇게 슈팅 나오고 상한가, 5월 10일 날 여기서부터 또 상한가, 캡처하고 나서 또 상한가.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재진입, 탈퇴 재진입이 있는데 여기서 재진입을 하고 슈팅이 더 나온 거를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상한가잖아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없는 탈퇴 신호면은 뭐 정리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30일 날 또 41,800원. 그러니까 18,000원대부터 포착이 돼서 이제 뭐 41,800원. 그리고 고점을 한번 찍죠. 찍고 꺾어져서 내려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주춤거리다가, 한동안 주춤거리다가. 결론은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한동안 주춤거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가 부분이 1월 2일 기준에 7,830원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 설정 잡은 5월 9일, 10일 그때가 이제 18,000원이었고, 6월 19일에 57,000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좋아하시잖아요. K-뷰티의 기업 연중 수익률은 윤정도하고 가시면서 그런 건 다 기억 속에 지우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미국 유럽의 글로벌 시장의 확대 이게 윤종도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이냐고 아니죠. 유한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이걸 읽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끝내준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애널리스트의 중개자뿐이 안 돼. 그러면서 돈 내놓으세요. 한 달 가입비 뭐 얼마입니다. 나쁜 놈들이지. 중개해놓고 왜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럼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내용이 있고 이렇게 성장한답니다. 이걸 가장 간단하게 놓고 보는 게 이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뭐다? 그럼 저렇게 얘기해놓고 결론은 적정주가에 대해서 지금 뭐 적정주가로 내가지고 또 그 상품 팔아먹는 애들 많잖아요. 증권사에서는 안 팔아먹잖아. 그 적정 주가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설정 보면 이제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에 실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제 시간 조금 지나고 주가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PBR은 이제 18배가 아니라 20배까지 올라온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권사는 유한타를 비롯해서 사실상 몇 군데 없어. 5군데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제한적인 쪽의 보고서. 우리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광민정 애널 보고서를 굉장히 뭐라 그랬죠? 5만원, 6만원부터 우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19만원대까지 매매 기준을 잡았어. 전략매도는 13만원대 전략매도를 하고, 주력포트에서는. 그러나서 19만원까지 변동성 매매를 하고, 그리고 19만원 꺾일 때 단기 변동성 매매 하다가 차익실현 몇 번 하고, 맨 마지막에는 손실 보고 나왔어요. 근데 빠르게 나왔어, 우리는. 하이닉스 55% 비중에서 10%로 줄이고, 한미반도체는 그 이전에 이제 싹 줄인 거니까. 그런 이유는 펀드멘탈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현대차 증권 하나만 지 혼자만 30만원을 목표 주가로 주는데 30만원이면 주식이 9700만 주짜리인데 시가총액이 30조가 된다니까. 그 30조가 되려면 실적이 월등히 뒷받침이 돼야죠. 실적이 1조가 안 나오는데 매출액의 기준이 전망치가 1조가 안 나와요. 내년 전망치가 1조도 안 나오는 애를 30만원을 목표 주가로 주는 게 잘못된 거지. 그게 이제 뭐 현대차 증권의 광민정 애널리스트 젊지도 않아요. 나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0대 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30만원까지 흥분한 거지. 자기가 자기 인생에 꽃을 피웠지. 왜? 별로 이름도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 슈팅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히트 치니까. 근데 97,000원일 때 한미반도체를 20만원을 목표 주고 있어. 미친 거지. 증권사에선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개인들이 흥분하잖아. 신뢰도를 먹고 살아야 되는 쪽이.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야? 20조를 그래 놓고 97,000원짜리가 20조 20만원 목표 주가 줬는데 슈팅이 나오고 막 시작하니까 난리가 나서 이제 간민정 해갖고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흥분한 거지. 그래 막 26만원 막 30만원. 근데 결국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놓는 데가 다섯 군데뿐이 없죠. 19조까지 올라가는 종목을. 결론은 실리콘투도 전망치가 제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주가 힘들게 가고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전망치가 몇 군데서 나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전망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알테오젠이나 한미반도체보다 시가총액이 작잖아.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다못해 동네 창피하게 BH 시가총액이 6천억 원대까지 밀려내려와 있는 이 BH도 3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저쪽 지금 우리가 보는 실리콘투보다도 월등히 많이 나오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흥분하시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럼 윤정도 말만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전부 증권사에서 분석을 해주고 그것을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분들이 뿌리시는 거고 이것을 기자분들이 써놓으신 것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써놓은 것을 갖다가 지들이 분석이라도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기자 애널리스트 분들이 써놓은 걸 기자분들이 옮겨가지고 이제 그 기사를 쓴 거를 그거를 가져다가 방송 갖고 나가서 또 지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 있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내줍니다 라고 이게 이제 그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막 뭐 550% 주가 올라왔는데 공급망이 상승되고 결론은 뭐야? 저평가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PBR만 놓고 보면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너무 지금 200%니까 얼마 2,300원짜리를 46,000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이 꺾이는 시점이 오면 저는 꺾이는 시점 한참 후로 보는데 만에 하나 시장이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조정이 깊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재룡전기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실리콘투로 바꾸고요. 철저히. 실리콘투가 이제 52,700원일 때에도 추이가 강화되는 기준이다? 오케이,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검색기에 떠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이때 만약에 뜨고 나서 뭐 무너진다?
무너지면 이제 무너진 이후의 흐름에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이나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야죠. 일봉 차트 기준은 이제 6월 19일입니다. 어? 이날이 6월 21일이고 6월 19일날 또 21일날까지 이제 차트잖아요. 근데 21일날에 차트에 저게 종가 차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때요? 종가 차트를 제가 새로 그려드린 것 같긴 해. 어때요? 54,200원 고점 찍고 저때도 사실상은 거래대금들이 어떻습니까? 거래대금들이 없죠. 누적 수급은 좀 들어왔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수급은. 근데 누적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저 고점에서 이제 꼬리 달리고 아마도 매도 신호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개선 방식대로 한다면. 검색계는 안 떴을 수 있어.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때 이제 검색계 뭐, 19일 날 뜨고 차트에는 그 차익 실현 범위가 없지만 우리는 무조건 저렇게 꼬리가 달리고 고점에서 밀려 떨어지면은 이제 정례 기준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최소 이제 3% 이상 밀리기 시작하면 매도 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저때 이제 꺾여져서 고점을 찍고 나서 한동안 거래도 없고 양봉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검색계 뜨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9월 달에 9월 9일 날 변동성이 10%까지 확대되면서 55,000원 수준 찍었던 종목이 이제 4만원이 깨졌어요. 55,000원 찍고 4만원이 깨진 이후에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 4만원이 깨지고 나서 41,350원일 때 제가 캡처를 한 거죠. 41,350원일 때 캡처를 한 거고 요게 이제 검색기 기준에서는 얼마? 실질적으로 4만 850원에 뜹니다. 9월 9일 날 4만원이 깨졌던 종목이 4만 850원에 검색기 뜨고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저기서 급격히 꺾인 게 없기 때문에 저 슈팅이 유지가 되고 매도 신호가 안 나오고 10분봉 기준에서도 개장 초에 거래가 빵 터져요. 지금 저 거래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투 지금 거래가 얼마? 최소 300만 주 터져야 된다 그랬죠. 그 거래가 이제 앞으로도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2일 날 또 43,350원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44,750원 찍히고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밀리지 않고 이제 저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진입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러나서 이제 그 한동안 멈춰져 있었죠. 그러다가 조금 올랐다 눌리고 조금 올랐다 눌리고 또 조금 올랐다 눌리고. 근데 결국은 9월 30일 날 이제 슈팅이 나와주면서 장중 기준에 이제 꽤 크게 들어올려졌다가 결론은 전체 시장 일본 증시의 5% 가까운 하락과 함께. 전체 시장이 밀리면서 이제 47,400원까지 올라왔던 게 좀 밀리고 내려왔다 이제 돌리고 끝났어요. 결론적으로 실리콘 2의 기준 거래량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주봉 보시면은 이렇게 슈팅 나오고 저 위에서 하락 장악 확인형까지 뜨고 그리고 원체 이제 거래 슈팅 없이 수급 누적 수급 일부에 대한 흐름으로 이제 형성돼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나 올라올 때는 이제 뭐 의미 있는 거래가 좀 형성된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5월달 이후로 기준 잡으면 이제 300만 주의 기준이 잡히는데 5월달에 300만 주면 거래대금도 사실은 크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이제 지금 기준에 300만 주면 20위 안에 겨우 들어와요. 20위 안에 거래대금 20위 안에 그럼 그 슈팅 범위가 그 슈팅 범위가 한 단계 더 업이 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5월 이후에 들쑥날쑥한 저 정도 수급 범위 가지고는 안 되고 누적 수급 범위가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건 나중에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집은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 위주로 매수가 됐고 4월 26일 이후에 270만 주인데 9월 30일 날 이제 원체 또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놓고 볼게요. 보시면 4월 4월 26일 개인들이 요날부터 해서 4월 26일부터 해서 이렇게 9월
30일까지 누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이 380만 주를 뺏겼어요. 주식수가 6천만 주 정도 되는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천만 주 기준에 66에 36, 그러니까 엄청난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은 아니죠. 6천만 주 대비해서, 6천만 주 대비해서 66에 36. 그러면 지금 뭐, 오전 때 초반까지 밀려있는 LG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지금 매직 규모 자체가 6%, 그리고 6%, 7%, 6%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 10% 이상.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7월 이후에 매수된 물량만 6%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리콘2에 지금 6%대 매집은 그게 엄청난 매집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수급이 좀 공격적인 수급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수급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수급 논리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수급 논리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2의 성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추이 추세의 강화 부분이 더 형성이 되려면 4월 26일 이후에 들어왔던 저 누적 수급 380만 주 9월 말까지 해서 그 쌍끌이 순매수 380만 주 거기에 이제 이들의 매수 평균 단가 기준 잡아서 보시면 프리미엄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있죠. 2024 04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는 높습니다. 평균 단가가 개인들이 뺏긴 그 가격이 38,000원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6%대 매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6%대면 30에서 50%. 그럼 38,000원 곱하기 130, 그리고 38,000원 곱하기 150. 그렇게 기준을 목표 주가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130% 해주면 얼마? 5만원 수준. 그럼 거의 이제 다 온 거예요. 1차 목표 주가로 5만원 수준 보시면 되고. 2차 목표 주가는 38,2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57,000원입니다. 와, 가능할까요? 그쵸. 그 이상까지 가능하죠. 전제 조건은요. 수급이 여기서 조금만 더 살아나주고, 거래대금만 조금만 실려주면. 그렇죠. 270만 주 대비해서 지금 얼마? 380만 주니까 110만 주가 더 들어오면서 매수 평균 단가 이하로 내려갔었던 그 수준으로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38,000원 대까지 프리미엄이 없이. 그러니 얼마나 뭐 훌륭한 흐름이 된 거예요. 외국인 기관 뭐 전부 다. 결론적으로 일봉 부분의 이 라인을 거래를 수반하고 터뜨려서 움직여 주게 된다면 슈팅 범위에 그러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게 47,000원대까지 형성이 돼줬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된 겁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은 1,500억 이상 7에서 10%의 변동성을 놓고 본다. 기준 거래량 설정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설정 범위가 이제 지금 기준 거래량을 조금 전에 설정해서 올려드릴 때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잡아드렸죠. 이렇게 실리콘2 300만 주. 지금 그 240만 주뿐이 안 터졌어요. 9월 30일 날. 그러면 최소 범위의 거래량은 얼마를 본다 그랬어요? 300만 주 곱하기 70%. 2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계속해서 이제 그 9월 10일 같은 경우 5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렸고 13일 날도 500만 주까지 빵빵 터지기를 원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거래는 터지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수익 범위들을 좀 창출해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력주에서의 수익 범위까지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강연에도 좀 잘 참여하시고 교육 강의도 좀 참여하시고 자 매일 저녁 야간 방송을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제가 팍승제 TV 방송을 하고 와서 심야 시간에 방송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휴일날에는 항상 휴일날 저녁 9시 기준에서 방송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10월 3일 10월
3일 그리고 10월 6일 일요일 그리고 10월 9일 그 다음에 또 일요일 이렇게 해서 야간 방송을 9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페이지가 있어요. 오늘 벌써 이제 뭐 4시간 이상인데 예전처럼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이렇게까지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년 만에 다시 방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누적적으로 이제 조금씩 그 인원이 채워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결국은 4시간인가요?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이제 4시간이구나. 체력이 많이 딸리나 봐요. 4시간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는데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방으로 오셔서 이번에도 1억 이상이신 분이 삼성전자 40%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른데 엉뚱한데 가입을 뭐 1,000만 원을 주고 가입을 했대. 거기 한번 보고 윤정돈에 한번 보고 이제 뭐 판단하시겠다. 그런 판단하시기 전에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방으로 오세요. 뭐 문자반도 있고 VIP반도 있지만 VVIP방에 오셔야만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 사실상 그 최고점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거였을 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기준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폭등 그리고 탈퇴 신호. 탈퇴 신호가 나오니까 저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반등 한 번 없이 무너지는 거고. HD 현대 일렉 7월 24일 날 전량 매도 4월부터 들어간 종목을 20만 원에서부터 37만 4,500원까지. 그럼 천주 20만 원에 사셨으면 2억. 그거를 3억 7천 37만 4,500원 찍고 36만 원대 차익 실현 신호 나와서 3억 6천에 팔았으면 1억 2천 수익. 그리고 최저점 23만 원 깨지고 오른쪽 화면 보시면 V자형 패턴 딱 표시해드렸죠. 그 V자형 패턴에서 얘는 뭐 두 장이 필요가 없네 결론은. 이거 한 장이면 되네. 괜히 두 장만 조그맣게 크게 보여야지. 어떻게 돼요? V자형 패턴의 기준에서 다시 23만 원 깨진 종목이 얼마 올라옵니까? 34만 2,500원. 똑같이 또 천주를 샀다고 치면 얼마예요? 그러면 또 1억 이상. 그럼 합쳐갖고 2억 5천 수익인 거예요. 2억 5천 수익인데 20만 원에 사신 분이 고점 놓쳐서 냅뒀다가 23만 원 깨지니까 거기서 잘랐다. 그럼 2억 5천 수익 날 거를 2천만 원 수익 나고 빼는 거란 말이에요. 1천만 원 수익 나고. 3천만 원인가? 그게 VVIP방의 차이점이라는 거지. 9월 30일 날 실리콘2 매수샤인이 두 차례, 세 차례 나갔잖아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수샤인 좀 나갔잖아요. 그럼 매수샤인 나가고 주가 고점 찍고 밀릴 때, 매수샤인 나가고 주가 들어 올려졌어. 또 고점 찍고 밀릴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모르시겠죠. 그래서 VVIP방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그때그때 그때 필요하실 때 접속하셔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들으시고 대처하시면 아니 왜 최고점을 못 잡아. 이 화면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 최저점에서 이 최고점의 흐름까지 재차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죠. 이번에도 그 HD 현대 일렉트릭 34만 2,500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33만 5,000원 찍을 때에도 32만 9,500원일 때 매도사인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수익 범위들을 놓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유한양 같은 경우에 고점 차익 실현하고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8월 29일 날 우린 차익 실현했고 9월 3일부터 조정폭이 20%가 넘어요. 그리고 재차 들어가면 되잖아. 한가위 때 교육받고 그 이후에 흐르면서 저슈팅. 마지막 자락에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네 번째 기준에서 지금 우리도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원칙을 윤정도가 안 지켜서 그래. 그런 내용들을 교육받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준은 지금 11만 원짜리 6시간 교육이 있어요. 아마도 한 8시간 해드릴 건데 그 11만 원짜리 교육을 지금 전화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10월 15일부터 첫 교육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2주 동안 AI에서 발굴되는 종목군들을 문자 사인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속 또 드리고 있죠. 유한양행, 응? 한가위 교육받으신 분들 유한양행 매수 사인 드려서 대박.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속 매수 사인 지금 잡아드리고.